안녕하십니까. 눈밑지방 수술에 대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특히 이제 주말과 휴일을 앞두고 금요일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물론 금요일날 수술하시고 토요일, 일요일 쉬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. 그래서 금요일 중에 이제 저희가 할때 보통 이제 오전에 수술 잡힐 수도 있고, 오후에는 잡힐 수도 있는데, 오후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, 한 4시나 5시 정도 전에, 이렇게 하루 정도 휴가를, 반나절 정도 휴가를 내시고, 오후에 오셔서, 약속 시간에 오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, 그때 수술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, 그날 저녁에, 는 저희가 테이핑을 해 드리기 때문에, 테이핑을 해서, 하루 정도 테이핑한 상태 위에서 냉찜질 하루를 정도 휴식을 하시면서 잠을 주무실 때까지도 계속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, 다음날 토요일날 오셔서 그때 반창고를 한번 떼고 냉찜질을 했던 부위를 보면서 상처가 잘 아물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토요일, 일요일날은 이렇게 뭐 무리한 운동을 하시거나 고개를 많이 숙이시거나 아니면 힘을 꽉 주시거나 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, 저녁마다 계속 냉찜질 하시면서 상태를 봐주셔야 월요일날 생활하실 때큰 무리가 없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월요일쯤에 우리가 생활할 때 일상적인 우리가 출근하시고 근무를 하고 컴퓨터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뭐 일주일 내내 고생하지 않으셔도 하루 이틀 정도만 잘 경과를 관찰하고 생활하시면은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.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 시간 되기 전에 수술을 한번 하시고, 그 다음날 한번 체크를 하고 쉬었다가 월요일날 직장에 복귀하시는 방법이 눈밑지방 수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적합할 것 같습니다.